네, 꿀팁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꿀닷컴 이명수 기자입니다. 오늘 새벽 3시, 이제 스위스 취리히에서 피파 베스트 어워즈 시상식이 개최가 됐습니다. 많은 분들께서 손흥민 선수의 이제 푸스카스상 수상 여부로 인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셨던 것 같은데, 손흥민 선수가 멋지게 푸스카스상을 이제 수상하게 되면서 한국 선수로는 최초로 푸스카스상을 수상하게 되었고요. 그리고 이제 남자 최우수 선수상에 레반도프스키 선수가 선정이 됐고, 이제 올해 남자 감독상은 위르겐 클롭, 또 올해 골키퍼는 마누엘 노이어 선수가 선정이 되면서 뭐 피파 베스트 어워즈가 마무리가 됐습니다. 이제 뭐 저희가 뭐좀 짚어볼 만한 몇몇 소식들이 있어가지고 이번 영상을 준비하게 되었는데요. 이제 피파 베스트 어워즈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팬 투표도 있겠지만 전문가 투표도 있고, 각전 세계 피파 가맹국들의 주장과 감독이 직접 남자 최우수 선수상과 그리고 남자 감독상을 투표하기 때문에, 그리고 피파가 시상식이 끝나면은 이 결과를 모두 홈페이지에 공개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뭐 대한민국의 주장은 손흥민 선수고, 또 감독은 파울로 벤투 감독이고, 뭐 이분들이 남자 최우수 선수상은 누구를 찍었고, 남자 감독상은 누구를 찍었고, 또 골키퍼는 누구를 선정했는지 한번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손흥민 선수인데요. 손흥민 선수는 이제 대한민국 주장이고, 그래서 이제 투표권을 얻게 됐고요. 손흥민 선수는 이제 남자 최우수 선수상 부분에서 1순위로 레반도프스키 선수를 투표했고, 2순위가 메시, 3위가 호날두 선수였습니다. 이제 1순위가 5점, 2순위가 3점, 3순위가 1점을 얻게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벤투 감독의 픽도 한번 보면은, 벤투 감독은 1순위가 레반도프스키 선수였고요. 2순위가 좀 독특해요. 사디오 마네 선수였습니다. 이제 리버풀에서 워낙 좋은 활약을 펼쳐줬던 마네 선수를 뭐 2순위로 올렸고, 3순위가 호날두 선수인데요. 호날두 선수와 이제 벤투 감독은 또 같은 포르투갈 출신이죠. 아무래도 그런 지연이 좀 작용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이제 좀 감독상 부분을 또 한번 살펴볼게요. 손흥민 선수는 1순위로 바이에른 뮌헨의 한스 디터 플릭 감독을 선택을 했고, 2순위가 위르겐 클롭, 3순위가 지네딘 지단 감독이었습니다. 이제 플릭 감독은 바이에른 뮌헨의 트레블을 이끌었고, 이제 클롭 감독은 리버풀의 프리미어리그 우승을 이끌었던 감독이었고요. 또 지단 감독은 레알 마드리드를 이제 라리가 우승으로 이제 지도한 감독인데, 이제 디터 플릭 감독이 이제 바이에른 뮌헨의 트레블을 이끌었지만 이번에 감독상은 클롭 감독이 수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벤투 감독의 또 선택도 한번 살펴보면, 벤투 감독도 손흥민 선수와 완전 똑같은 이제 픽이더라고요. 벤투 감독은 1순위가 이제 플릭 감독, 2순위가 클롭, 3순위가 지단 감독이었습니다. 이제 뭐 남자 최우수 선수상에 이제 레반도프스키 선수가 선정이 됐는데, 이제 레반도프스키 선수는 뭐 올해 발롱도르가 취소가 되는 바람에 상당히 개인적으로 아쉬운 한 해였을 것 같은데, 그래도 피파 시상식은 비대면 양식으로라도 이제 개최가 되면서 상당히 좀뭐 나쁘지 않은 한 해가 되지 않았나 싶고요. 그리고 여기서 손흥민 선수도 푸스카스상을 수상을 했기 때문에 뭐또 더할 나위 없이 좋은 시상식이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또 그리고 저가 또 축구 기자를 하면서 이번만큼 피파 어워즈에 이렇게 많은 관심이 쏠린 거는 또 처음이지 않았나 싶기도 해요. 아무래도 손흥민 선수가 푸스카스상을 수상할 수 있느냐 없느냐에 대한 그런 여부 때문인 것 같았는데, 그래도 다행히 또 기쁜 마음으로 손흥민 선수가 수상을 하게 되면서 저희도 되게 뭐 즐겁게 또 기사를 쓸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거 오늘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또 다음에 또 재밌는 소식, 또 신선한 소식으로 찾아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